해수나. 우리나라는 최근 메르스 때문에 학교의 휴교가 잇따르며 영화관이나 마트 등 다중 집합 장소가 썰렁합니다. 심지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SNS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소문들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근 공포의 주범인 메르스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메르스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정식 명칭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와 유사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지만 사스와는 달리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며 치사율이 6배가량 높습니다. 전복기가 2일에서 14일 정도이며 그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환자가 발생하여 2015년 5월까지 24개 국가에서 총 1,167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47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벌써 4년간 지속되어온 메르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방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실한 피해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격리 대상자가 2천여 명이며 확진 환자는 95명이고 사망자는 7명에 이릅니다.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공포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중동에 출장을 다녀온 한 남성 때문인데 이 남성이 1차 감염자이고 이 남성과 병원을 병실을 같이 쓴 사람들이 2차 감염자 그리고 그들을 거쳐간 사람들이 3차 감염자가 되어 메르스가 돌고 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진 환자들을 격리 조치에서 치료했다면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올 리가 없는데 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날까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는 미국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미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미국은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을 알고 그의 여행 이력을 파악한 뒤 곧바로 격리 조치를 취해 환자가 11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9일 만에 환자가 회복되어 퇴원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메르스가 언젠가 미국에도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는 한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던 일이 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골프회를 갔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의 대부분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자가 격리는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공포에만 떨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메르스에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확실한 대응 방법은 모르지만 예방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일이므로 우리는 스스로 예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침은 가리고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아야 합니다. 확진 환자들의 빠른 케어를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민이 얘기 듣고 질문할 거 질문할 사람 민지 없어? 바이러스 얘기한 건데 할게 있나? 승민이 없고? 지혜 없어? 세미지도? 너무 어른하지 않아요? 자 일단